입원하는 파리야. 프랑스 파리? 아니, 빈민이 날아다니는 파리. 그렇구나. 옐로우랑 레드가 사탕 먹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 어, 파리다. 저 친구 이름은 블루야. 블루가 옐로우 레드한테 다가오고 있어. 블루? 이름 멋있다. 날개가 있어서 그런가? 어딜 가나 있네. 날개가 있다는 건 좋은 거구나. 정말 빨라. 레드랑 옐로우는 블루가 냄새가 나서 피하고 싶나 봐. 근데 피하기 쉽지 않아 보여. 블루도 사탕을 먹은데. 어? 어쩌다 보니 튕겨져 나가서 유리병에 레드랑 블루가 갇혀버렸어. 나오고 싶어도 사탕이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래도 옐로우가 사탕을 먹어주려나 봐. 힘내 옐로우. 다 먹긴 했는데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냄새를 맡지 않고 구하러 갈 수 있을까? 어, 성냥이다. 그걸로 꼬박꼬 가면 되겠다. 어, 근데 미끄러져서 불이 붙어버렸네. 성냥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 맞아, 불 가지고 장난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